작년에 못 만들기 시작하고 저기 뭐야 바로 추석 돌아와가지고서는 바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못 만들기 하는 동안에는 떡을 찾았지. 떡을 찾으면서 그치 떡을 찾아서 언니 선물한다고 열어서 하나 정도 먹을까? 근데 네가 그랬잖아. 아니 언니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 너가 아니 언니 안 먹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 이제 1년이 되기도 하고 뮤지어터에서 삶에 대해서 든든이들한테 좀 다시 이제 또 업그레이드 못 만들기 시즌 2 한번 해볼까? 출석 오늘 그 얘기를 좀 하자. 안녕하세요 든든이 여러분 무척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댁내 두루 평안하시고 늙었나봐 자꾸 댁내 평안한 거를 자꾸 체크하게 되고 그때 기억나세요? 이거 딱 시작하려고 할 때? 한 이때쯤 우리가 그 선생님 만나고 맞아 9월 17일인가 그랬던 거 같아 유라의 내 몸 만들기 저는 혈관이 일단 달라진 거에 굉장히 선생님 환자 중에 뭐 최초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그거 가장 기분 좋았고 제일 좋아진 게 혈관 나도 사실은 이렇게 한 달 만에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건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그다음에 이제 나쁜 기름 덩어리들이 빠진 거가 신기했어요 예. 콜레스테롤은 LDL이 그때 173까지 올라갔었거든 이게 160 이상이면은 약을 써야 돼. 그리고 정상은 130 아래인데 정상으로 돌아왔죠. 완전. 이거는 굉장히 큰 거죠. 그다음에 중성지방이 이때도 높았었거든. 이것도 정상으로 돌아왔죠. 나는 언니가 끝날 때쯤에 내가 시작했단 말이야. 언니가 그런 변화가 있는 걸 보니까 오 이게 되는구나. 나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야. 우리 PD 동생 졸업했습니다. 그 지금까지 잘하고 있잖아. 거의 운동을 국대급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럼 하나하나씩 이제 유지어터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보도록 정확히 쪘다 그러면 한 1kg에서 2kg 미만이에요. 근데 근육량이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근육량이 확실히 근육량, 지방량. 지방량. 그리고 내장 지방 레벨 그것만 지키고 있는데 그걸 지키려고 안 먹거나 예를 들면 지난번에 못 만들기 때 하던 스케줄대로 했던 게 절대 아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된 건 몸이 그만큼 정말 좋아졌다라는 거를 선생님 말을 몸이 좋아져도 먹으면 찌는 거 아닐까 이랬는데 몸이 좋아졌다라는 거는 이런 결과물을 내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특별하게 제한을 두지 않았던 거죠?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란 얘기가 아니거든. 아니 빵이나 면을 좋아하시면 그런 거를 먹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놓고 드시면 되잖아요. 나중에 이걸 먹기 위해서 내가 좋은 몸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몸 만들기 끝난 다음에 먹었죠. 욕구를 막 그렇게 누르면서 먹으면 안 돼. 이러진 않았어요. 하나는 둔 게 있어. 라면. 라면은 아직까지 1년 동안 단 한 번도 먹은 적 한 번 먹었다 우리 그 촬영하는 날 민어김치 촬영하는 날 처음 먹은 거야 그닥 땡기지 않아서 땡기지 않으면 먹지 말자 예전에는 땡기지 않아도 먹었어 배가 고프니까 요거 하나 먹고 갈까? 하고 컵라면 먹었는데 갑자기 혈당이 170까지 제가 치솟아서 컵라면 얼마나 조금해 튀김우동만큼 이제 튀김우동 안녕 170 빵 같은 빵 맛있는 빵을 같이 먹으러도 다녔고 떡도 뭐 한두 번 근데 떡은 되게 우리가 이렇게 왜 사러 가지 않으면 자주 먹는 아이템이 아니어서 떡은 뭐 그런 적은 별로 없었고 과자 그다음에 과자는 원래부터 많이 잘 안 먹어요 과일 많이 안 먹지 과일도 많이 안 먹는데 포도, 수박, 복숭아, 자두 이런 거 먹었어요 좀 줄었어? 줄었지 막 네 개 다섯 개 먹고 막 이랬던 거를 맛있으면 두 개 그 정도 먹고 다시 고삐가 풀렸어도 옛날처럼 많이 먹지는 않아 안 먹혀요 왜? 포만감을 느끼는 거는 내 위장 사이즈가 아니고 호르몬의 작용이거든 그런데 살이 찌는 사람들은 그 호르몬이 둔감해지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해지고 좋아지면
못 먹어요. 먹고 싶은 거를 제한하거나 안 먹어본 적은 없어. 그리고 술도 잘 먹어요. 우리 뭐 내자매 여행 갔을 때도 먹고 너무 먹고 싶어 이럴 때는 와인을 따고 맥주 한 캔을 따고 그 대신 예전처럼 쓸데없이 맥주 캔 따는 일은 없어졌지. 간헐적 단식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공복 유지. 14시간 공복은 그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라. 그럼 지금은 어떻게 식사를, 저녁 식사를? 항상 나는 못 만들 때도 있기 때문에 식구들 시간 때문에 7, 8시, 식구들이 없을 땐 6시에 끝내죠. 대충 혼자 먹든가 아니면 혹시 그렇게 밥 먹고 싶지 않으면 단백질 한 잔 정도, 과일 몇 개 그냥 먹는 거, 뭐 요거트 하나 먹는 거, 뭐 요 정도? 아침에 식사 한 10시? 10시, 11시에 단백질부터 먹는 거, 그거는 무조건. 그럼 점심은 잘 먹어요, 배 터지기에. 어제도 그 오징어 볶음도 올렸지만 그러고 있다가 저녁을 잘 먹게 되면 다음날 단식해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은 들었어. 단식을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게 없이 그냥 나 어제 너무 먹은 것 같은데 그러면 단식해요. 옛날에는 단식할 때는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었지. 근데 지금은 단백질은 먹어. 단식을 그렇게 자주 많이 하지는 않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이거를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걸로 네. 샀습니다. 어디 갔냐? 했었던 운동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그 원 운동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계속 이제 가잖아요. 조금씩 줄어들죠. 거기에다가 조금씩 더 줄어요. 그리고 요즘 좀 많아지기 시작해서 7월부터 그리고 8월에 좀 더 많죠.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운동을 안 한 거는 아니에요. 아 내가 뭔가를 먹었다 아니면 내가 정말 먹고 싶어서 술도 많이 먹었어. 어제 크림빵 너무 많이 사. 크림빵을 먹었잖아. 그럼 다음날 그냥 걸었어요. 그냥 그렇게 뜸은 뜸은이라도 저녁을 먹고도 한 9시 10시가 돼도 약간 뭐가 이렇게 쑥 내려간 느낌이 안 들어서 10시에 나와서 한 바퀴 걸고 들어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무조건 나가 그냥. 한 바퀴라도 돌고 오면 좀 꺼지겠지. 내가 좀 편안해지겠지. 그래야 잘 잘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운동을 거창하게 지금도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뭐 골프나 나가고 남편이랑 놀러 나가고 이 정도 외에는 다 걸어 다녔고 그냥 싸돌아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시에 운동은 선생님이 고강도의 운동을 숨 차도록 하는 거를 48시간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때도 너처럼 헬스클럽 그렇게 매일 가지 않았어.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는 뛰었지. 뛰는 고강도를 심박수 160을 두 번, 세 번 정도만 하면 된다 생각해서 나 같은 경우는 헬스클럽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아, 난 내 맨날 가서 PT 선생님만 하고 이건 잘 못하는데 이랬는데 그냥 뛰면서 고강도 그 대신 언덕을 주로 이용해서 뛰는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면 돼요. 나만의 방법.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지금 그냥 동네 한 바퀴 뛰는데 주로 언덕으로 걷잖아. 그러면 걸어도 심박수가 150까지는 올라가요. 우리 사무실까지 3km거든. 3.75km야. 니네 사무실까지. 그래서 니네 사무실 갔다 우리 집으로 돌아오면은 6.7km? 잘 가. 소바람이 부네요. 아, 야, 계절은 정말 신기하다. 아, 오늘 7km 완주. 저 집 앞까지 도착하면 7km 될 것 같아요. 화이팅! 제가 일부러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그런 게 내가 내 스스로를 체근하는 것도 되지만 또 저랑 같이 몸 만들 같이 하셨던 분들한테 뭔가 나 우리 친구가 그랬어요. 야, 내가 TV 이렇게 보고 사활을 확 물었는데 갑자기 네가 운동하러 나가다 영상에 팍 떠서 사과 안 먹었대. 그랬어요. 예, 내가 너에게 사과 하나의 동물을 밤에 준 거야. 영상을 가끔 돌아보면 약간 내가 업돼
살아있는 듯한 느낌? 그래,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되는 흥분과 그다음에 희망과 막 그런 걸로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막 기분이 좋고 막 열심히 뭘 해먹어도 나만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보긴 처음이야 막 의미부여라고 먹었던 그 몇 개월이었는데 그게 1년 같아요 사실 저는. 파이팅! 근데 그 이후에 유지하는 동안 몸도 좋고 다 좋아. 근데 그때 같은 그 생기가 잘 안 올라와요. 아, 정신적으로 내가 버텨서 육체를 어떻게든 만들었던 그때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정신이 피폐한데 이 몸이 나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구나. 아, 그래서 몸 만들기는 너무 잘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필요했던 거구나. 업그레이드된 몸 만들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그레이드 목표? 목표 있어. 근육량을 심지어 유지하며 5자를 가는 거지.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에 주름이나 아니 나 지난번에 어떤 분이 너무 감사해요. 확실히 좋아지신 거 확실해요. 시술을 어디서 하셨는지 좀 공유해 주시죠. 나 그 밑에 딱 댓글을 달려다가 부끄러워서 안 달았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렇게 여름에 골프를 치면 여기가 시뻘겋게 되고 막 이래도 잘 유지를 하고 있네. 건강해지면 피부도 좋아지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그거는 지방을 더 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겠지. 지방을 좀 더 빼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저한테 그때 숙제를 해주신 게 있어요. 마지막에 당화 혈색소가 고점9였다가 5.7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욕심을 낸다면 5.6 밑으로 더 떨어뜨려야 돼. 공복 혈당도 떨어지긴 했지만 100이 넘어갔잖아. 그러면 아직은 당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당 조절을 조금 더 해가지고 당화 혈색소를 다시 검사해요. 그래서 걔를 밑으로 쭉 내려놓으면 훨씬 좋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당 관리를 조금 더 한번 도전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번에는 도전을 해서 완벽하게 안전한 정도 좀 떨어뜨려보는 걸 목표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본인이 하셨던 영상을 다시 한번 숙지하세요. 저 너무너무 숙지하면서 심지어 헷갈려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동생들이 왜 이렇게 다 펴 만들어줬잖아요. 달력을. 그걸 캡처해가지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봐야지 편한 거야. 이렇게. 내 건데. 그래서 저도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메뉴를 좀 더 개발해서 폭발적으로 먹고 근육량을 좀 늘려보면서 지방을 좀 더 한번 태워보면서 당 조절을 마무리 짓는 걸로 제가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지나고 소식도 우리 분들한테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그냥 인스타그램이나 제 SNS를 통해서 그냥 또 뛰면 뛴다 오늘 뭐 한다 이게 슬쩍 올려주면 또 하는구나. 사과 드시고 계시다가 사과라도 내려놓고 아니면 난 너무 오늘 부실하게 먹었는데 최유란 이렇게 잘 먹었어? 나도 잘 먹어야지. 나를 위한 시장을 와서 또 좀 잘 먹는 계기도 만드시고 한번 지켜봐 주시고 같이 따라해 주시면 제가 또 덜 외로울 것 같고 가을이 좋은 계절이잖아요. 운동하기도 좋고 걷기도 좋고 우리 그 든든이 분들 유라언니 꼭 마주치고 싶은 분들은 남산 주변 드셔보십시오. 네, 우리 어느 날 중간에서 쪼인 한번 할까요? 남산 하여간 이 언덕배기 쪽에 뭔가 혼자 걷고 있는 여인 접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아는 척 해주시기 바라고요. 새로운 나를 만드는 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뵐게요. 안녕, 추석 잘 보내시고요.